울다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지 않으면 포항댐 출렁다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송주 그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종 돼지 불고기로 유명한 지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거나 지대에 와서 토종 돼지 불고기를 드셔보시면 그 맛에 홀딱 반할 것입니다. 포항댐 근처를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부항댐의 전경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가물어서 그런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물이 너무나 가물어서 너무나 많이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문하는 곳은 부항댐 출렁다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집와이어 수달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부항대교와 오늘 출렁다리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집와이어 공원인 것 같습니다. 부항댐 출렁다리 3월에서 11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고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항댐 수변 둘레길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부항댐 수변 둘레길은 총 8km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서 한 바퀴 돌고 산내들 공원으로 해서 유촌교, 부항대교 또한 통해서 출렁다리를 통해서 걷고 하다 보면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부항댐에 있는 출렁다리로부터 한 바퀴 숲길을 8km를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험하신다 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제비꽃이 아주 탐스럽게 잘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가물어서 부항댐 역시 물이 너무나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곧 얼마지 않아서 출렁다리를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렁다리 앞에 있는 그 휴게소입니다. 출렁다리를 보시게 되면 이게 보현 현수교로 총 길이가 256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렁다리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출렁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은 납니다. 약간 출렁출렁 하는 느낌은 나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꿀렁꿀렁 하는 느낌입니다. 진짜 출렁출렁이는 느낌이 납니다.
공기가 진짜 맑고 좋습니다. 와이어 철탑도 왼쪽에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500m도 채 안 되는데 느낌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다리가 출렁출렁하는 느낌은 듭니다. 조금 높이가 더 높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리 설치가. 자, 밑에 보이질 않으니까 저 밑에 안 보여. 깨끗하질 않아서 제대로 보이질 않네요. 아, 구름과 지금 날씨가 출렁다리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부황댐에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지금 잠시 부황댐 수위를 잠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워낙 가물어서 비가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언제나 비가 제대로 내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부황댐 출렁다리가 김천의 팔경의 하나라고 합니다. 김천의 팔경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사명대사 공원, 평화의 탑, 연화지 벚꽃길, 직지사 단풍나무길, 남한산 일출일몰, 청암사 인연왕후길, 수도산 자작나무숲, 오봉저수지 둘레길, 이렇게 7개와 조금 전에 보셨던 부황댐 이 출렁다리까지 포함해서 김천의 팔경이라 합니다. 어제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더욱 하늘도 깨끗하고 구름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구름도 이 동영상을 더 아름답게 조성해 주려고 여기저기서 날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꽃무릇 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사실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그 농자재로서 이 뿌리로서 농약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게 9월달, 10월달 경에 꽃이 피게 되면 꽃대만 쭉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근데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황댐 출렁다리 지금 현재 와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요 자리고 왼쪽에 있는 게 집와이어 탑입니다. 집와이어 철탑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져서 쫙 저 멀리에 있는 탑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집와이어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가려진 나무들을 지나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집와이어와 이것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집와이어 철탑입니다. 레인보우 집와이어와 레인보우 스카이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부황댐 수변 둘레길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신옥교를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을 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느낀 것이 이 공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몸이 불편한 분들도 배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배려를 하여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2km를 지났습니다. 아, 걷고 걸을 때마다 느낌이 새삼스럽습니다. 잠깐 주변 풍경을 잠시 감상을 해보시면 저 혼자 느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광경입니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경치에서 잠시 담아보고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데라도 이러한 느낌을 느끼시게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잠시 담아봅니다. 부항댐 펜션. 펜션 지구에서 바로 정해입니다. 뒤편으로 부항댐 펜션들이 절비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펜션에서 즐기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몰 후에 모습이라고 합니다. 밤에도 한번 탐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뷰가 혼자 보기에는 진짜 너무나 아까운 모습입니다. 김천과 무주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400m를 들고 갑니다. 하는 것마다 새롭네. 어우, 길이 참 진짜 밑을 보이도록 뚫어지게 되어 있어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또 겁이 난다고 할 겁니다. 죽을까봐 겁나는 거죠. 반대편에서 철탑 타워 반대쪽에서 지금 찍고 한 바퀴 반 바퀴를 거의 걷고는 그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철탑 반대편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한 400m를 가게 되면 김천으로 가는 것과 희곡리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항댐 저수가 거의 메말라 있는 모습입니다. 댐 자체가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수량이 너무나 작아서 안타깝습니다. 부항댐 수변 둘레길 현위치가 부항대교를 지나가기 바로 전에 현재 이제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지 않으면 출렁다리를 건너 다시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대교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한 그 6.3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한 1.7km 정도 지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해가 이제 지려고
끼웃끼웃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약간 시간이, 사실 해가 저물 시간은 아닌데, 마지막 지금 부항댐 마지막 기착지로 거의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5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지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철탑으로부터 출렁다리 한 바퀴 돌아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마지막 지금 전경을 쭉 보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7.2km 이제 한 바퀴를 거의 돌은 것 같습니다. 지금 0.8km 남아 있습니다. 설치된 조형물이 아주 예쁩니다. 앞에 조형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조형물을 가까이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형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댐을 마지막으로 걷고 이제 댐만 건너가면 철탑이 있는 부분에 있는 차량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냥 터벅터벅 걸어서 가게 되면 끝나겠습니다. 아, 이곳도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항댐 한 바퀴를 돌고 기착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차량 한장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을 잠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안이 너무나 정결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